샤바 샬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샤밧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던 이 말키세덱 히브리서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아주 무거운 주제가 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네 번째로 공부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 중에 인간의 잃어버린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이 엄청난 주제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일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동안 이제 나팔절을 앞두고 일곱 샤밧 전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7번째 레에, 매년 이 토라 포션이 이제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 이 레에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네 번째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증거하는 이 47번째 토라의 이 레에는 사실상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직 히브리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이 behold, 바라보라, 그 단어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선택을 딱 내놓으시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뭡니까? 축복과 저주입니다. 브라카 우클랄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파멸하고 또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서 택하신 곳을 찾아가 절기를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영분별하고 또 예수와의 창세기 15장 조건부 언약의 현장에서 그 희생을 바라보며 또 절기에 관한 가르침을 지키고 또 여기 속에 기쁨이라는 말을 일곱 가지로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히브리어는 우리가 프랙티스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토라 포션 중에 아주 유명한 토라 포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베레시트에서 시작이 되는데, 베레시트는 정확하게 1장 1절에서 7 단어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통내에는 토라 포션만 했죠. 이 토라 포션 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도 레에
아노키 노텐 리프네 캠하염 브라카 우 켈랄라.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입니까? 일곱. 정확히는 레 보라 아노키 아이 노텐 세라 두노니 리프네 캠 before you 너희들 앞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하염 오늘날. 그래서 뭘 두셨냐면은 뭘 보라고 말씀하셨냐면 브라카 축복과 우 and 클랄라. 영어 성경은 비록 정확하게 순서대로 했습니다. 레 behold 보라 아노키 I noten set before lifne came before you hayom this day braka a blessing u and kala curse. 그래서 이 우리가 히브리어를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경이라는 문자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지금 매주 금요일 날 우리 전명자 목사께서 히브리어 강해를 개인 지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일곱 가지 기쁨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는 즐거워할지어다. 또 12장 12절에도 즐거워할 것이요. 12장 18절에도 즐거워하되. 또 14장 26절에도 즐거워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절기 중에 특별히 샤브오 때 신명기 16장 11절에 즐거워할지어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가서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되. 그리고 일곱 번째는 16장 15절에서 여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기쁨이 왜 이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죠?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는 환란에 경한 것은 잠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오래 살면 70이요 강가르면 80이죠. 그 인생 고난길이 앞으로 우리가 즐기고 갖게 될 엄청난 기쁨은 그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냥 7, 80년 또 요새는 100세 시대와 영원 무궁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곱 위로의 메시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레 세 번째가 되죠. 세 번째 아니야 소아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사야서 5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은 세 가지를 백성들에게 상기시킴으로 이제 다가오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 휴거의 날, 나팔절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로 위로를 주십니다. 너를 치려고 제재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이 상태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번 주에는 저 하와이 가장 아름다운 마우이 섬에 막 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온통 마우이 이 관광 지역이 그냥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지고 8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곤고하고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은 것. 한국에서 또 엄청난 그 강한 바람이 오고 또 오고 있어. 이 광풍과 요동하는 받지 못한 자에게 주님께서 공의가 설 것이며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무기가 전부 키친 에이드,
인간에게 일을 주는 걸로 다 바꿔지게 될 날이 오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의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는 55장 예샤야후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엄청난 위로가 되죠. 이 외에 토라 포션이 주어진 이 샤반날에 우리가 공부하던 말키체덱의 히브리서를 보니까 엄청난 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유대 종교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높이 보던 천사, 모세, 레위 계통의 시스템보다 엄청 우월하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첫 번째 천사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신 예수아를 조금 전에 우리가 그동안 마쳤죠. 그런데 그 두 번째 모세와 비교하기 직전에 또 하나의 주제가 오늘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천사가 잠깐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사람과 천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와의 휴메니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가. 사실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뱅크럽시가 됐습니다. 운명을 잃어버렸죠. 생존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존재해야 되느냐 아느냐의 그 존재 가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무엇이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신 오리지널 하나님의 의도된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계시된 영광스러운 인간의 운명에 대한 이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분실됐죠. 잃어버렸죠. 패배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인간의 운명이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높임을 받은 자 예수와께서 이 잃어버린 운명을 어떻게 회복시켜주신 이 세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인류에게 잃어버린 운명에 대한 계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오는 영광의 세계는 우리가 전부 말키체덱의 영광의 나라 또 우리 예수와의 왕국 그 다음에 천년 왕국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다시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여기에 인간이 있고 여기에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한테는 다가오는 그 세상에 복종케 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에게 주어진 권리는 없었다. 그러면 천사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데 누구에게 주어졌을까? 이것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은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에 의해 통치되고 다스려지도록 계획도 안 하셨고, 천사들의 사명은 그저 구원 얻을 후사 인간들을 하나님 섬길 때 같이 섬기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미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천사의 운명을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인간의 운명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복종케 한다. 다가오는 세상이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모든 자연이, 모든 동물이 천사들에게는 복종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케 한다, 후퍼타소의 뜻은요, 군대에서 이 군인들이 전략을 짜고 전쟁을 준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휘계통. 군대는 지휘계통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하들은 상관에게 반드시 복종해. 이게 군대법입니다. 그 똑같은 그 언어를 오늘 천사들은 다가오는 세상에 절대로 이 천사들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제가 소위로 근무를 했을 때, 장교로. 예. 그 통역 업무를 하느라고 양덕원에서 그때 당시 그 TM, 테크니컬 매뉴얼, 8인치 곡사포를 번역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제하던 우리 전명자 모습, 그때 학생 시절인데, 뭐 반드시 서울에 가서 봐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무시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모든 일을 보고 다시 영내로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해 섬기는 그 병사 하나가 정말 저희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아주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그냥 중위로 진급하고 제대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군대 내에서는 명령 계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상관에게 복종하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서 복종케 하다, subject. 이 군대 용어를 동원해서까지 명령 계통을 천사들과 다가오는 세상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운명을 설명하실 때 일단 천사하고 비교해서 이제 앞으로 인간은 천사 이상의 동등한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가오는 세상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닉 왕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닉 왕국은 지금 세상에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동물계가 달라지고 식물계가 달라지고 인간도 달라지고 정치 시스템, 모든 것이 다 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스가랴서에 나오는 다가오는 메시아닉 왕국에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는 않는다. 그 뜻이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 세상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설명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상 천사들이 우리보다 위에요.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누굽니까?
고급 천사에서 배반한 루시퍼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사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알면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조직이죠. 그 우두머리가 루시퍼.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천사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의 최후의 운명은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아를 받아들인 성도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업셋해져.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성도가 이 세상을 이를 뺍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러분이 주의 사역을 하면서요 굉장히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할 것은 이 세상 시스템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 시스템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법정에 가면 안 돼요. 법정 가기 전에 손해가 나든 이익이 되든 법정에 가기 전에 서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법정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천사도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아를 지금 믿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현실이 부딪히면 그렇게 안 돼 하지만은 신앙은 리허설입니다. 신앙은 연습입니다. 그 닥터들도 practice medical이라고 practice. 뭐 닥터가 만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practice 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위치를 항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프랙티스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운명이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2장 6절과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운명이 무엇인가인데 그 말입니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가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서 사람, 여기서 인자는 전부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아를 말할 때 인자하지만 이 히브리서 2장 6절의 컨텍스트는 인간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에 대한 계시를 주신 말씀입니다.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을 복종케 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보지 못하죠. 우리 인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죠. 지금 광풍으로 말미암아 마우이도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막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다 컨트롤 못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2장 6절의 컨텍스트는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 6편에서
인간의 운명을 깨닫고 난 뒤에 막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다윗이.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엄청난 힘과 능력과 창조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권고하시고 이런 일을 베푸시고 너무너무 다윗이 감동하면서 쓴 시편 8편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쓸 때나 또 오리지널 인용된 테일림 8편 그 기자 다윗도 여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컨텍스트를 알고 이 메시지를 썼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시편 8편 4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전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을 다 알고 있죠.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강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직업이 인간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지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인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모든 것을 하는 게 다 주셨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물도 식물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지금 막 창조하는 이 인간은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나를 대신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딱 주시고 난 뒤에 이게 너무너무 좋다. 하나님의 오리지널게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왕이 시편 8편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시는 그 막간에다가 천사의 위치를 직접 조명하면서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 다가오는 세상을 컨트롤할 것 같지만 내가 그들에게는 그 직업을 주지 않았고 너에게 주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시 돌아가 사람이 무엇이란다. 인류를 말하죠. 주께서 저를 생각하신 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밈스코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를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케어하고 돌아보는 일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연로한 분들이 계시죠. 연로한 분들을 돕는 자들을 케어 기바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생각하시는 분. 생각한단 말은 케어한단 말. 그 다음에 권고하시면 권고한 것은 더 진하죠. 요셉이 임종하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똑같은 단어. 탁다. 파카드. 페이크 달레. 파카드. 나는 죽지만은 야훼 하나님이 너희들을 케어하신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네. 인도하시고 돌보주시고 케어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장 68절에도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똑같은 말이에요. 성량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장 78절에는 번역을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랐다 했지만은요. 여기에 돌아보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Visit us. 그러니까 태양이 높은 곳에서 인간을 방문해줬다. 이게 떴다. 똑같은 돌아봤다. 이 세상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높은 곳에서 인간들을 돌보게 하여 거기에 직접 찾아갔다. 태양이. 재밌는 표현이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시고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권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장 7절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사탄입니다. 영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 동안 시한부. 이제 이 인간 6천년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인간과 천사의 관계가 동등하게 돼요. 여기서 인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다는 말은 인간이 태어날 때 물론 영물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earthbound. 우리 인간은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날아다니면서 살도록 디자인된 게 아니라 두 발을 가지고 이 땅 하라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걷고 다니는 earthbound. 그러나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영물이죠. 천사는 육체가 없죠. 그래서 heaven bound. 그래서 우리가 천사, 하늘에 있는 천사. 사실 천사들은 지금 하늘 보좌를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직접 보좌에 갑니다. 옆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보좌 주위에 생물이죠, 내 생물. 그와 같은 컨텍스에서 인간과 천사를 비교하면은 이 휴매니티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했지만 때가 되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에 성민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붙임바 되리니 이게 앞으로 우리의 운명이죠. 그래서 이 컨텍스에서 천사와 예수아를 비교하고 난 뒤에 천사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운명의 이슈가 나옵니다. 인간의 운명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에도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천사들은 절대로 보좌 주변은 있지만은 여기 보좌 옆에 절대로 앉을 수가 없어. 천사들. 우리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시한부입니다. 또 계시록 1장 6절에도 우리를 인간을 나라와 제사장, 나라는 이거 왕이죠. Kings and priest. 나라와 제사장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다시 곧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다가오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우리 인간의 운명. 여기에 관은 스테파노스. 제 이름이 스티븐입니다. 바로 이 관입니다. 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나봐야 되겠다 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 반도호텔인가 막 그 기자회견이 있어서 막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막 다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옆에 미군 장교하고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에 미국 아이 백인 아이가 같이 들어가서 제가 다 부르면서 아 인사하고 내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어 들어라 그냥 같이 휩쓸려 들어갔어요. 그래 거기 이제 그 들어간 그 장교가 아 그때 당시에 군 정보 장교 첩보 장교 그 첩보 장교의 아들이 제 친구가 됐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너 미국 이름을 하나 주고 싶은데 가질래? 그러나 이름 하나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우바드 스티븐 그때 이름 그때 받은 이름인데 이 스티븐이 요한 사도행전 보면은요 실컷 하나님 일 하다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일찍 가버리고 그런데 그 이름 자체는 관이에요 관 관 영광의 관 크라운입니다 크라운 승리자의 관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관이 기다리죠?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저의 바람은요.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안에서 찾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클릭! 예수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예수와가 하신 일 중에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이 인간의 잃어버린 운명을 회복하시고 하늘 보좌의 운명을 버리시고 천사의 높은 위치보다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좀 낫게 인간도 천사보다 좀 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하여 그 높은 영광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낫게 인간의 휴메니티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셔. 이제 곧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에 세 가지죠. 제일 먼저 인간 운명에 대한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실 때 그게 무엇일까? 조금 전에 가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엄청난 위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지만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치가 제한됩니다. 왜 이와 같은 제한이 발생했습니까? 범죄죠. 그 다음에 그 결과 저주를 받고 쫓겨나죠. 그 다음에 그 쫓겨나고 난 뒤에 인간은 왕국과 모든 왕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악한 자에게 처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기 전에 고난에서 영광으로 메시지할 때 로마서 8장을 잠시 탈출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의 지구 땅도 이것을 알고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신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사실을 인간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까지도 이것을 알고 한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 이해합니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이 땅도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도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땅을 지배해 주세요. 지배해 주세요. 하고 한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지구 자체도 자기의 상태를 알고 어떻게 이 상태가 개선되어야 되냐 하는 것을 땅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은 인간의 운명이 회복되는 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은요, 예수와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천사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제 시집가고 장가하고 또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다가오는 세상이죠. 여기 아까 천사들이 절대로 저 세상이 복종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를 주신 바가 없다 그 말이죠. 다가오는 세상을 말하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들은 타락을 하지만 죽지는 않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보좌를 들락거리며 영물이죠. 스피릿이죠. 근데 인간은 earthbound,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회복하신 날, 그 날이 되면은 그 위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광의 몸, glorified body,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공간을 통과할 수 있고 천사와 같이 날아다닐 수도 있고 하늘 보좌도 땅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위치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9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야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인간의 운명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저주를 제거해야 되죠. 그 저주는 죽음으로 궁극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저주와 죽음을 제거하시는 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육신으로 인간의 모든 저주를 계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잃어버린 운명에서 회복해 주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시 왕으로 다스릴 수 있게 회복하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저주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께는 사는 자가 되도록 디자인을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기간 동안 해야 할 우리의 전략입니다. 인간에게 저주가 제거된 삶이란 예수와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야 되고 예수께서 그를 새로운 삶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때 저주가 제거되고 예수 안에서는 왕이 되고 아직 메시아니고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가 오시면 왕국이 세워져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회복된 인간의 운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이 죽음에 맛보시는 것은 음식 먹고 만들 때 아 이것이 짠지 단지 하고 살짝 맛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맛본다는 말은 to appropriate.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죽음으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으로 나타내셨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을 내 것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을 대속하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게 되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위치를 회복하시고 여기에서 결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을 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난 뒤에 여기에 Revealed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계시하셨다. 네, 룰러가 나오죠. 인간은 땅에서 왕으로 하게 하여 룰하게 하여 창조되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운명이 제한되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운명은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다시 recover, 회복되었다. 천사들은 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reject, 주어지지 않았다. 인간은 메시아닉 왕국에서 예수와 함께 rule, reign, 다스리게 될 것이다. 예수와는 인간의 운명의 딜레마의 하나님의 해답이다. resolve다. 하는 일곱 가지의 결론으로 메시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로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렉하울라. 우리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더욱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뒤틀어졌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이 good news, gospel, 정말 복음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말기제덱 관점에서 보는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메시지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참으로 신인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케어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만질 수 없는 것을 텐저블하게 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개시되었고 이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잃어버렸고 이 잃어버린 인간의 운명을 누가 어떻게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인가 하는 이 종말론의 가장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히브리서 강의 가운데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에게 무거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그들의 사역에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큰 리소스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신랑 되신 말키제덱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더욱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이 관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의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병든 자는 이제 병이 없는 치료의 나라를 향하게 하시고 이때 그 다가오는 영광의 나라는 병원이 문을 닫게 됩니다. 약도 필요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금 이 시간에 엑서사이즈 할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리허설 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서 고통에서 이 시간에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에게 시달려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천사들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창조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authority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사들도 심판하고 이 세상도 판단하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우리의 운명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인식, 우리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축복의 회복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 모든 사람들에게 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와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듣는 시간과 또 듣는 내용을 깨닫는 모든 내용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과 간절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영적 리소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예베르헤카 야웨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웨 파나바엘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웨 파나바엘 레이카 베아섬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Yahweh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평강, 샬롬을 주시길 원하느라 할지니라. 셈 예수와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